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출고, 오후에는 촬영, 너무나도 바쁜 잡혀서 홍 MC입니다. 자, 오늘 또 뭘 팔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수입 대형 SUV는 BMW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파는 X5인데 그 중에서도 이 차는 또 처음 팔아봤습니다. 온라인 에디션이죠. 바로 BMW X5 40D M스포츠입니다. 사실 X5 정말 많이 팔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의 차량은 40D예요 잠깐 이렇게 외관을 찍고 있지만 뭔가 다른 모습을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0D와 40D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같은 6기통 디젤인데도 야, 이게 마력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286마력의 30D라면 40D는 313마력이에요 와, 이게 300마력 넘으면 거의 슈퍼카 아니야?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6기통 디젤인데 조금 마력이 다르다, 뭔가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외장 색상 보시면 카본 블랙이 정말 이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D는 단일 색상 드라이브 그레이입니다. 드라이브 그레이 이 색상 하나만 나오는데, 쉽게 조금 말씀드리면 얼핏 사진으로 봤을 때는 버니나 그레이 좀 짙은 버전, 근데 벤츠의 그라파이트 그레이보다는 살짝 연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지고, 지금만 유리 마커팅 끝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광이 진짜 엄청납니다. 30D랑 차량가 차이는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할인이 더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1600만 원 정도, 많이 들 때는 한 180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조금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온라인 에디션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조금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이 차를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X5 보신 게 아니에요. X6, 요즘 쿠페형 SUV 대세잖아. 그렇지. 아, 근데 자녀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님 2열에 자녀분들 앉으시면 진짜 불편하다, 헤드룸이 좁고 2열도 좁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제 X5로 가셨는데, 30D로 갈까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30D가 좀 밋밋하잖아. 40D가 이 디자인 보면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40D로 가셨지만 다행히 재고는 있었습니다. 자, 30D와 40D 차이 한번 보면서 전면부 살펴볼게요. 일단 큰 틀에서 디자인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랑 똑같아요. 다만 여기 그릴 보시게 되면 원래는 그냥 무광 뭐 크롬으로 들어갔는데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게 진짜 색깔이 엄청 조화로워요, 진짜.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 M스포츠랑 똑같고, 요거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근데 X5 40D, 그러니까 40D에는 어댑티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최고 등급이에요. 이게 막 코너링 가서도 눈가리 왔다 갔다 한대. 코너링에서도 막 양쪽을 이렇게 눈치를 보고, 또 뭐 엄청 달릴 때 어두울 때도 눈치를 엄청 본다고 합니다. 이게 막 눈알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게 최고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측면에서도 진짜 우리 30대랑 너무 다른 게, 일단 블랙 카이구르시를 너무 많이 썼어요. 루퍼도 그렇고 블랙으로 들어갔고, 윈도우 크롬도 블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 자, 그리고 인치도 1인치 업된 22인치 더블 스포커 휠입니다. 휠도 뭔가 좀 달라 보이죠, PD? 컬러가 원래는 뭐 불크 뭐 요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크롬에다가 옆에만 이제 살짝 블랙만 있는데, 불크 요런 식으로 이제 쫙 나눠졌다. 22인치다 보니까 22인치 휠을 적용하는 SUV가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상당히 큰데 잘 어울린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요즘 많이 빠진 옵션이잖아, 소프트 클로징도. 아니, 들어가야지. 아, 이거 뭐 40D에는 들어갑니다. 예, 차값이 거의 1억 3천 정도라고 잡고 할인이 1600만 원 정도면 거의 한 1억 14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비싸다. 일단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일반 SUV, 전통 SUV다 보니까 쿠페형 라인업보다는 확실히 2열의 헤드룸 그리고 2열의 공간감이 살아있다. 지금 이 요즘에 반사 필름 많이 안 하잖아. 그렇지. 고객님들이. 근데 진짜 잘 어울립니다. 드라이브 그레이랑 너무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후면부도 일반 뭐 X5 40i나 30D나 45i나 M스포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조금 그냥 색깔만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기도 블랙으로 들어갔다. 이게 조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으로 조금 드레스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튜닝 많이 하시잖아. 그렇지. 크롬 죽이기 많이 하시는데 40D로 가면 그런 염려는 없다.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시면 일단 폴딩 엄청납니다. 이거 크램쉘 방식. 크램쉘. 명칭을 외워버렸습니다. 조개가 열리는 뭐 그런 듯한 크램쉘 방식이고, 트렁크 적재 공간이 굉장합니다. 일반 이렇게 폴딩을 안 할 때는 650L, 폴딩 하게 되면 1860L. 그냥 뭐 봉고라 보시면 됩니다. 2열 폴딩하면 그냥 뭐 집도 들어가. 웬만한 뭐 쇼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앉게 되면 이게 우리 레인지로도 이렇게 돼 있잖아. 크램쉘 방식 OPD. 그렇지. 알았지? 근데 이게 레인지로 300km인데요 X5는 250km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질 수 없잖아. 제가 보다 X7 가면 한 400km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크램쉘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우리 레기지 많이 쓰시잖아. 이게
전동이야.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쓰실 때는 자동 닫히잖아. 안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또 이제 알아서 닫힌다라는 점. 아,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340마력에 71토크가 넘어요. 그러니까 30D랑은 아예 그냥 다른 차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그레이 진짜 이쁘네요.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보고 이쁘다 이런 말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실내 볼게요. 자, 실내 와봤습니다. 일단 X5랑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다르기는 하면 일단 뭐가 다르냐면, 아니 다른 점보다 그냥 X5 일단 설명 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스왈로브스키가 자랑하는 디자인한 요 크리스탈 기어봉, 이것 때문에 X5, X6, X7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내는 진짜 똑같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요런 부분들, 도어 트림, 그리고 여기 그냥 블랙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 갈바닉 버튼이 아니다라는 점은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벤츠는 원래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비엠도 됩니다. 조수석 버튼 여기 눌러주시고요. 조절하기 여기 있잖아, 비엠은. 툴 땡겨 우리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벤츠뿐만 아니라 BMW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X6 30D M 스포츠 풀옵션 차량도 오너였잖아. 그렇지. 엄청 잘합니다. 네온 커플도 딱 들어가 있고, 이게 왜 필요하냐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잖아 우리. 그렇지. 얼음 녹으면 기분 나쁘잖아. 물 뚝뚝 흐르고. 맞아. 이거 냉 커플을 딱 켜놓잖아요. 얼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키 있잖아요. 여기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러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키가. 이것도 꿀팁입니다. 진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X6 30D 넘기기 전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만카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것도 스피커 좋다. 근데 이건 뭐 바우어 윌킨스. X5 40D는 바우어 윌킨스가 또 들어갑니다. 안쪽 보시게 되면 공간감 웬만큼 있고, 그리고 BMW가 자랑하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지원이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 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도 차 타면서요, 뭐 이런 거 눌러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눌러본 적 거의 없고. 자, 그리고 X5 40D에는 글라스 루프 라운지가 채택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두울 때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인다. 지금 안 어둡잖아. OPD 한번 어둡게 한번 해줄래?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사실 잘 안 보여요. 살짝 주황빛과 보여, 안 보여? 보여? 테두리 살짝 보인다. 이거 엄청 어두울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튜닝 하시게 되면 한 80만원이면 여기 점선을 쫙 이어버리거든.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이게 사실 바울 윌킨스가 엄청 그 뭐 56년 영국 전통의 이걸 뭐 최상급의 스피커라고 하는데, 저는 막기라서요. 뭐 인킬만 들어도 똑같아 보입니다. 네, 저는.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봤습니다. 일단 시트가 메리노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하다. 그리고 확실히 자녀분들 계신 분들은 무조건 X6보다는 X5로 가셔야 되는 게 헤드룸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방감 또한 2열에서의 이런 느낌. 밤 되면 불빛 들어오잖아. 애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아빠 차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수동. 40D 가셔도 수동입니다. 1억이 넘어도 수동입니다. 천장 1억 넘어도 패브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이거는 이제 페리스도 앞두고 있잖아, X5도. 그렇지. 페리가 되면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빈 걸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냥 X7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 조금 바뀌고, 기어 노브 조금 바뀌고, 그리고 저기 X5 무량 들어간다, 뭐 요 정도일 뿐일 것 같습니다. 포존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실 좀 약한데요. BMW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이뻐지지 않을까. 사실 E클래스도 이제 뭐 1억 하는 시대가 왔고, GLC도 이제 1억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는 BMW 대형 SUV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벤츠랑 BMW는 좀 같은 급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GLE 400 쿠페는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있었는데 확실히 고급집니다. 근데 이게 관절 소리는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BMW가 다 그런 듯 합니다. 자, 2열의 리클라이닝 기능이 되겠네, 안 되겠네, 오피디? 안 되지. 안 됩니다. 거기서만 조금 단점이긴 하네요. 그냥 접어야 돼. 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접냐? 요렇게 그냥 접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폴딩만 된다라는 점. 자, 내려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X5 40D 오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30D, 뭐 40i에 대비해서 가솔린 보시면 디젤 안 보시겠지. 30D에 대비 40D 확실히 마력 좋고, 출력 좋고, 토크 좋고, 공간감은 똑같고, 디자인 좋고, 옵션 좋고. 저라면 1300만원? 엄청나 큰 돈이잖아, 1300만원이면.
저라면 할인 40D가 한 2천만 원 한다. 바로공 40D로 가고 한 1600에서 1800 선이다. 한 1000만 원 더 있으시면 그래 40D 가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X5 40D 기다리고 있다. 혹은 이 드라이브 그레이 홍도비에게 그냥 사고 싶다. 막 사고 싶을 수 있잖아,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나 차 필요 없는데 그냥 사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런 느낌 없어? 그런 느낌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리스 렌트로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차파사 저희 홍도비에게 옮기시면 됩니다. 와, 홍도비야? 홍도비. X6 30D 오너였지만 어떤 느낌 든다? X5 40D보다 X6 40D 사고 싶다. 감사합니다.